26만 7,2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D현대건설기계입니다. HD현대건설기계은 는 동사는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신설회사로 2017년 5월 재상장하였으며 분할 전 회사인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건설기계 산업의 시장 침체가 새로운 성장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현지화 모델,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신흥시장, 주력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19년 분사하였던 현대코어모션은 2021년 10월 1일부로 현대건설기계와 합병하였음. 기업 개요 대시 2017년 4월 현대중공업, 존속법인, 지주회사의 건설장비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신설법인으로 설립되었음 대시 주요 생산 제품으로는 건설기계 부문의 굴삭기, 힐로더 등과 산업차량 부문의 지게차가 있으며 미국과 벨기에, 인도, 중국 등의 현지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 대시 굴삭기 시장에서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볼보 3사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바, 시장 내 경쟁력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미국 및 신흥국 중심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굴삭기의 판가 인상 효과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영업이익률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외화 관련 손실 증가 및 산업차량 부문의 중단 영업이익 제거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 대시 미국의 기반시설 / 디지털 인프라 투자 및 신흥국의 원자재 관련 장비의 수요 지속,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중동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 증가 등을 통해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6월 30일 기준 장마감 HD 현대건설기계의 시가총액은 1조 6,90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62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의 상장 주식수는 1970만 793주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의 퍼은 12.86배이고 추정 퍼은 1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7.0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9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6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3,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673원이고 추정 EPS는 8,20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3배, 83,6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60이며 목표 주가는 76,6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74번지억 원, 1607억 원, 170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5번지억 원, 1264억 원, 994억 원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6번지 84%이고 유보율은 1325.9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6 더하기 0.5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6.5%